거예요. 먼저 사전에 우리 청불 멤버들이 호감도를 정해봤어요. 예. 극적인 자존심 대결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김준민 씨 저기. 가방 오빠 저쪽에 좀 가주시고. 가방 오빠 저쪽에 좀 가주시고. 제가 봐. 가장 짝꿍하고 싶은 멤버는? 누구랑 해야 되지? 아, 약간 어려운데. 아, 누가 하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맞아, 1, 2, 3이 그리고 꼴찌를 매겼는데 사실 꼴등부터 하기에는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꼴등 박빙이었어요? 꼴등 박빙이에요. 아, 진짜요? 저도 일단 투표를 했고 우리 멤버들도 투표를 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의외의 결과인가요? 의외의 결과도 있어요. 1, 2, 3위부터 쭉 한번 그냥 나열하고 네. 그다음부터 오, 이거 야, 1, 2, 3위 가라야. 가라. 나는 4등만 하면 돼. 나도 4등만 하면 돼. 이번 주 1위는? 야, 저 지역 가라, 사천 가. 태형.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입니다. 정준영 아니야? 사천하고? 이대, 분명히. 이동구야, 동구. 태현이야, 동구야. 네 명이야. 정준영 아니야? 사천하고? 이대, 분명히. 태현이야, 동구야. 네 명이야. 제가 약간 기대하시는데 다들 다 기대하시는 거 아니야? 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솔직히 기대는 되죠. 아 예상 몇 등이에요 예상? 저 4등만 하면 되겠어요. 야 이게 왜 4등이야? 내가 볼때 꼴등이야. 아니지. 야 뿌꾸야 니 밑으로 누구 깔아? 아 일단 두 까. 우리 무조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보통 누가 꼴찌예요? 보통은 주 박빙이야. 왜보면 박빙이에요. 나는 개그맨 치고 어디서 잘생겼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가수 치고 너무 못생겼어. 둘 다 너무 못생겼어. 이 형 목 뒤 피부병 있어. 통시장이야. 나 치료받아요. 나았어요. 통시장이야. 다 나았어요. 이 형 입냄새 나요. 심해요. 옆에서 막 봤어요. 너무 한다 지금. 공동이래요. 공동이래. 봅시다 오늘 이라. 자 공정 1위는 바로 차태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차태현. 고맙습니다. 이런 친구를 밑으로 깔아줘야 방송이 재밌지. 아니 누나니까 편하니까 일단 나 1위 매기. 공동 1등이에요. 공동 1등 김. 뭐? 김? 어차피 다 커서 이거 진짜. 종민이 형 가수 후배들이니까. 아 너도 가수인데? 그렇지. 어. 센터잖아요. 태현이 오빠. 센터. 오빠. 그냥 웃겨서. 야 빨리 해. 아 빨리 해. 우리 어차피 우리 둘 싸움이네. 야 이거 이름은 꼴등입니다. 우리 둘 싸움이네. 빨리 할게요. 김준호. 진짜? 아 좋아. 진짜. 웃겨. 아, 나 지우가 힘들어. 귀여워.
아, 이 녀석들 마음에 들어. 나는 뭐 없어? 어, 되게 센스 있다. 없어요, 없어요. 아, 이 없어 3등? 일단 3위. 그래, 이런 거 써야지. 3위! 3위! 배꼽 나와야 돼. 맞아, 그래야 우리도 좀 위안 삼아야 돼. 누가 봐도 지금 배꼽 뜨기야. 아, 나 트와이스에 이어 또 이러는 거야? 뭐, 아니야, 동구 4위 나와야 된다. 동구 나와야 돼, 4위. 배운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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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대포 커요! 야, 지금 아, 여기서 동구 정도가 나와줘야 이게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 맞는 거 맞지? 이 정도면 100% 정확한 겁니다. 이게 외모 순위로 뽑은 게 아니에요. 매력으로. 매력. 매력. 그 매력이 다 내려. 꼴찌. 관심 없다. 인기는 어쨌거나 인기야. 인기는 인기지. 축하해. 영희 1위 아웃 오브 페이스 만나봐야죠. 자. 예. 아우도 아우도 페이스 제로. 6위. 야, 제로 너무 인기 투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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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분이 뽑은 멤버 이기수 꼴등은